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 레이어드 롱 단발이에요. 레이어드로 지금 디자인을 해서 깨끗하게 그 시컬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저희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 모발이 염색으로 인한 그 손상만 있어요. 곱슬기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를 해서 전처리 없이 그냥 젖은 모발 상태에서 약을 도포했어요. 자, 이렇게 도포하고 10분 열 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열 처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쭉. 이 로트만큼의 리치가 정확하게 생겨야 되는데 두배 이상씩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C1, pH 9.5짜리거든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손상이 있지만 손상된 모발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겠어요.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세요. 누르시고, 자, 다시 도포.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쭉 늘어나야 되는데 pH 9.5짜리면 쭉 늘어나는데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그러니까 미친 연화라 해서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2차 연화를 봤어요. 그리고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예, 나온 상태에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예,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잘 서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수분 조절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롱 레이어드 단발에서 C컬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뿌리예요. 뿌리를 가장 많이 살려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먼저 할게요. 네, 자 90도 각도로 판넬을 들어주신 다음에 13mm 네 그대로 네, 13mm를 넣어서 뿌리를 가장 먼저 뿌리를 더블로 먼저 살려드립니다. 그러면 뿌리가 볼륨이 많이 상 상태에서 네, C컬펌을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자, 뿌리가 많이 살아있죠? 자, 17mm로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으셔서 그대로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해서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피카는 지금 이렇게 3등분으로 분류해서 할 거예요. 이게 세 파팅으로 나눠서요. 그래서 우측 파팅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C컬펌을 할 건데요. 자, 22mm. 자, 여기서 첫 번째 판넬이에요. 우측에.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싹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네, 두 바퀴. 자, 다시 한번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두 바퀴. 자,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25mm로 들어갈게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윤기가 쫙 올라오죠? 그러면 온도가 맞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에서 와인딩이 끝나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분이 많이 눅눅하게 있다면 네, 머리가 손상이 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첫 번째 판넬입니다. 22mm. 자, 한 바퀴 반 정도 네,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무조건 와인딩 하시면 네, 이 머리카락이 잘 안 빠져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잘 빠져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쑥쑥쑥 잘 빠져나오죠? 이제 여기서 조금씩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층이 있다 보니까 레이어드다 보니까 층이 있겠죠? 그래서 끄뜸을 이렇게 천천히 2초씩 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저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덮어주시고 뜸 들여주신 다음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그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윤기 쫙 올라오죠? 네.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컬이 탄력이 있으면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자, 윤기 올라오죠.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네, 뿌옇게 되면 강한 거예요. 보고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5mm예요. 25mm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덮어주시고요. 자 뜸 들이셨다가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또 다려주시고 아이롱에서 와인딩이 딱 되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있는데 저희 피카에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다려주시면 다려주면서 윤기를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네, 뜸도 들여주고 빨리 건조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네, 너무너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바트 첫 번째 판넬 22mm예요.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뜸 정도 날아가고 나면 수분이 이렇게 툭툭툭하고 잘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뜸 한번 들여진 다음에 다려주고 와인디 돌돌돌 다려주시고 또 와인디 돌돌돌돌. 자, 자 이렇게 다리시면서 네 윤기를 낼 수 있는 건 저희 피카의 연예인 덮개예요. 덮개 아이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고 자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22mm예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네, 잘 올라오죠. 네, 피카의 그 아이롱 펌은 굉장히 쉽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롱머리가 됐던 짧은 머리가 됐던 와인딩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재미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타 샵하고의 경쟁력이 있겠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22mm예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펫파트 세 번째 판넬은 피카의 25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여기서 빗을 딱 대세요. 조금 여기서 한 뜸 정도 날아갈 때까지 조금 쉬고 계세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일치되게.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네. 25mm예요. 25mm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다려주시고. 잡으시고, 다려주시고. 그러면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겠죠? 탄력도 생기고요. 네, 빨리 건조도 되고요.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피카의 폴리를 분사를 해서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시고요. 자, 25mm예요. 피카의 25mm를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바퀴. 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그 저희 단백질 샴푸,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죠. 네,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네, 시컬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레이어드 단발 롱 레이어드로 층을 내서 20mm하고 25mm로 해서 와인딩 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예쁘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